으르렁대던 늑대소년 엑소가 달콤한 겨울남자로 돌아왔다. YD에서 최초 공개되는 12월의 기적 뮤직비디오 현장 잠시 후 모두 공개됩니다. 지난 한 주간 연예가의 화제의 뉴스를 전하는 시간 YD 주간 연예가 브리핑. 강력한 카리스마로 2013년 여심을 흔들었던 슈퍼아이돌 엑소. 올겨울 그들이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루었다. 지난 5일 최초 공개된 엑소표 발라드 12월의 기적. 발매 동시 국내외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며 최고의 그룹임을 증명한 그들. 그냥 터졌어요. 우리 엑소도 최고. 잠시 후 기적의 아이돌 엑소의 화기애애한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이 공개되니 놓치지 말 거. 올해의 앨범 엑소. 2013년 가요계가 낳은 최고의 아이돌. 올해 2월 완전체로 컴백, 단숨에 대세 반열에 오르며 2013년 가요계 최고의 이슈메이커로 등극한 엑소. 지난 5일 새롭게 선보인 발라드곡 12월의 기적은 또 한 번 가요계의 기적과 같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데요. 음원차트 올킬에 이어 뮤직비디오 공개 후 하루가 채 되지 않아 100만 뷰 돌파. 기존의 파워풀한 퍼포먼스 위주의 무대에서 벗어나 감성 발라드로 돌아온 엑소.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들의 행보에 가요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12월의 기적 첫 생방송 무대. 안녕하세요. 리허설 현장에서 만난 3명의 멤버들. 평소와 다르게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부를 노래가 뭔가요? 12월의 기적이죠. 어떤 노래죠? 아주 아름다운 감성의 후반 팝 발라드입니다. 사랑하는 여자와 헤어진 후 그 여자를 그리워하는 내용의 가사입니다. 꼭 한번 가사도 음미하면서 들어주세요. 모두가 긴장한 가운데 진행된 리허설. 그런데 다른 멤버들 없이 3명만 함께 있는 모습 왠지 낯설다. 다른 멤버들은 저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 활동에 꼭 저희 셋뿐만 아니라 저희 다른 멤버들도 같이 활동할 거라서 그 부분도 기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비밀입니다. 네, 비밀이 어떻게 구성이 다시 또 바뀔지는 비밀입니다. 네. 12월의 기적의 첫 라이브 무대를 선보인 백현, 첸, 디오. 세 사람의 목소리만으로도 무대가 꽉 차는 느낌이었는데요. 방송 이후 찬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2013년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엑소의 12월의 기적. 그 화제의 뮤직비디오와 앨범 자켓 촬영 현장의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 공개합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뮤직비디오와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연상케 하는 멤버들의 모습까지. 올겨울 산타클로스 선물 같은 엑소의 12월의 기적. 이 아름다운 장면들은 과연 어떻게 탄생된 걸까요? YD에서 공개하는 12월의 기적 뮤직비디오와 앨범 재킷 촬영 현장 비하인드 스토리.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그런 느낌으로 머리도 바가지 머리에서 볼터치도 하고 약간 겨울 소년들 같은 그런 풋풋하고 귀여운 이미지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모습은 비슷해도 포즈는 각양각색이었던 앨범 재킷 촬영 현장. 늘 개성 강한 모습으로 팬들 앞에 섰던 엑소 멤버들. 하지만 이날은 또래 소년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 또 한 번 팬심에 설레게 했는데요. 하나같이 모두들 귀요미 매력 발산. 특히 엑소 비글라인 백현은 애교 장렬. 이에 질세라 몇몇 멤버들은 아예 춤을 추며 다양한 포즈를 선보였는데요. 특히 리더쇼의 춤사위 배경음악은 발라드인데 아주 힙합에 충만하십니다.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이렇게 똑같은 가발과 똑같은 옷을 입고 정말 신기한 컨셉인 것 같아요. 네, 재밌어요. 앨범 재킷 촬영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다들 맡은 역할에 푹 빠져있는 모습인데요. 들리지 않는 널 들으려. 특히 크리스 누가 보면 영화 찍는 줄 알겠어요. 보이는 것처럼 저는 이번에 컨셉은 화가예요. 화가. 네. 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저는 엑소의 피카소잖아요. 피카소. 피카츄 아니고 피카소. 평소에도 그림 그리는 것을 참 좋아하는 멤버죠. 하지만 오늘은 포즈만 잡아보는 걸로.
한편 이날 촬영에서 유일하게 귀여운 파트너를 만난 카이. 촬영할 때나 안 할 때나 강아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는데요. 어떡해. 천사가 내려왔어. 그렇게 강아지에게 마음을 뺏겨버린 카이. 연기인지 실제 상황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네요. 그 마음이 통한 걸까요? 이렇게 러블리한 명장면을 탄생시켰습니다. 이어서 엑소의 가창력 3인방의 촬영. 계속되는 촬영에도 지친 기색이 전혀 없는데요. 그 힘의 원천은 혹시 멤버들? 저희는 저희 이번 뮤직비디오 촬영하는 저희 4명 말고 또 다른 멤버들이 새벽부터 열심히 같이 뮤직비디오 찍어줬거든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은 야외 촬영장. 하얀 눈을 맞는 멤버들의 모습이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은데요. 이 눈에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형님, 눈 뿌리는데요? 시우민 빙결 초능력 발휘. 본인의 능력에 꽤나 만족한 표정이죠? 그런데 다른 멤버들의 표정은 왜 이리 어두운 거죠? 게다가 눈물까지 흘리는 멤버들,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여자친구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환상이에요. 이미 없어요. 그래서 우는 장면이 제일 어려운 장면이. 이번 뮤직비디오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눈물 연기에 도전한 멤버들. 이 중 가장 멋진 장면을 탄생시키며 스태프의 찬사를 한 몸에 받은 멤버는? 바로 타오였습니다. 오케이. 이 모습을 지켜보던 수호도 눈물 연기에 도전. 그런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멤버들이 다 울었고 저도 울으려고 했는데 좀 기쁘고 너무 행복해서 그런지 눈물이 잘 나지 않더라고요. 다음에 도전하는 걸로. 이렇게 완성된 엑소의 12월의 기적 뮤직비디오. 더 재밌게 즐기는 법이 따로 있다는데요. 아는 사람만 안다는 관전 포인트 대공개. 첫 번째 관전 포인트, 한국 버전 대 중국 버전. 엑소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한국 활동 중심인 엑소 K, 그리고 중국 활동 중심인 엑소 M이죠. 그래서 12월의 기적 뮤직비디오는 한중 팬들을 위해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됐는데요. 덕분에 보는 재미도 두 배. 한국과 중국 버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디오와 루안의 자리 교체인데요. 각각 한국어 버전과 중국어 버전에 따로 참여한 디오와 루안. 루안의 연기를 보고 싶다면 한국어 버전을, 디오의 연기를 보고 싶다면 중국어 버전을 보면 되겠죠? 이어서 세훈이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점도 깨알 같은 재미. 눈물 연기 장면 역시 버전에 따라 각기 다른 멤버 등장! 다른 장면들도 비교해가며 즐겨보세요. 한편 엑소는 태양계 외행성 엑소플래닛이라는 별에서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내려온 콘셉트답게 멤버들마다 초능력을 하나씩 갖고 있는데요. 12월의 기적 뮤직비디오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친 멤버들이 있었으니 바로 타오와 시우민. 빙결 초능력자인 시우민은 눈을 내리게 하고 타오는 시간을 거꾸로 돌렸죠. 이초라는 초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초능력은 엑소의 매력, 없애면 안 돼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 팬들의 해석. 팬들의 기발한 상상력으로 재해석된 내용과 함께 보면 더 재미있는 12월의 기적 뮤직비디오. 타오가 시간을 거꾸로 돌리자 세훈 앞에 나타난 한 여성. 이 여성의 정체는? 많은 팬들은 이 장면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내놨는데요. 바로 팬을 상징했다는 것. 올 한 해 엑소가 팬들에게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아쉬웠고, 그래서 타오가 시간을 거꾸로 돌리자 세훈 앞에 여자가 선 것처럼 팬들이 엑소 앞에 서 있다는 건데요. 팬 사랑에 보답한 앨범이라는 엑소의 기사글과 왠지 통하는 것 같죠?
늑대와미녀 으르렁 활동을 2013년에 하게 되는데 이제 마무리 짓는 느낌으로 이렇게 또 미니 앨범으로 여태까지 이번 한 해 팬 여러분들께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이렇게 또 크리스마스에서 밝게 그리고 귀엽게 앨범 컨셉을 준비했는데요. 그러고 보니 노랫말 하나하나에 팬들을 향한 멤버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듯하네요. 저희 팬 여러분들 최고밖에 없습니다. 한편 팬들이 발견한 이번 앨범에 담긴 숫자 법칙 또한 기발한데요. 12월에 기적이 공개되면서 이번 미니앨범에 수록된 메들리 티저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그 공개 시간이 1시 25분. 미니앨범 컴백 날짜 12월 5일. 미니앨범 가격 12,500원. 일명 125 법칙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과 중국에서 엑소가 동시에 데뷔한 날짜는 4월 8일. 그리고 12월의 기적 뮤직비디오 속에서 타오가 거꾸로 돌린 시간은 바로 8시. 팬들의 눈썰미 대단합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뮤직비디오. 12월의 기적이라는 말을 실감케 하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바로 데뷔 초 멤버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앨범이라는 점. 여느 아이돌이다 그렇겠지만 엑소 역시 부푼 꿈을 안고 가요계에 데뷔. 올해 발매된 엑소 1집에는 멤버들의 위시리스트가 담겨 있었는데요. 당시 적었던 멤버들의 그 소원이 이번 미니앨범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제가 그때 소원을 카이와 몸을 단 하루라도 바꿨으면 이런 소원을 했었는데 저와 카이가 이렇게 몸만 맞게 챙가 카이의 몸이 바뀌었다고요? 엑소 멤버들은 어떻게 소원을 이뤘을지 잠시 후 공개합니다. 엑소 멤버들은 과연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을까요? 맏형이지만 어딜 가나 키 큰 동생들 덕분에 굴욕을 면치 못하는 시우민. 그의 소원은 바로 키가 5cm만 더 컸으면 좋겠다. 그 정도야 와이드에서 들어줄 수 있죠.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사실 소원 성취한 엑소 멤버들의 진짜 모습은 미니 앨범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니까 직접 확인해보세요.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더욱 매력적인 그룹 엑소. 12월의 기적처럼 올해 바랬던 것들 다 이루는 연말 되세요. 엑소의 첫 발라드 곡이 12월의 기적이라는 곡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저희 엑소의 매력을 한 번 더 느끼실 겁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응원 많이 주세요. 12월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